정의진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서른 중반이 넘어가면 공식적 직업 영역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30대 초중반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높아집니다. 정의진의 눈에는 다시 높아지는 것과 거의 사라지는 것이 같아 보이나 봅니다. 어쨌든 경력 단절 여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의진은 극심한 성별 직종 분리와 성차별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답한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극심한 성별 직종 분리가 경력 단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간호사 중에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극심한 성별 직종 분리에 해당합니다. 그런 직종에서는 여자가 너무 많아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단 말일까요? 여성이 거의 없는 직종에 다니는 여자들이 설사 서른 중반에 몽땅 그만둔다 하더라도 전체 평균에는 미미한 영향만 끼칩니다. 그런 직종에 다니면 서른 중반이 넘어설 때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이 그만둔다는 통계라도 있나요? 이민경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심각한 여성차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성차별이 이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또는 남성차별이 오히려 여성차별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민경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여자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로 태어나 살면서 차별을 겪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똑똑하거나 특별히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자 주제의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 여자를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면 이민경이 짜증을 냅니다. 성차별이란 주제에 대해 여자님께서 훈화 말씀을 들려주시면 남자는 그저 잠자코 듣고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감히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영화 넘버 3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 말이 토다는 새끼도 정말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이민경의 말을 성별만 바꿔서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민경 거울상이 쓴 책을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논점 중 하나는 여성차별이 남성차별보다 심각한가입니다. 이민경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가 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차별이 남성차별보다 심각한 사회에서 자라면서 여성차별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경 거울상에 따르면 남성차별이 여성차별보다 심각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가 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남성차별이 여성차별보다 심각한 사회에서 자라면서 남성차별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한 이유는 이민경과 이민경 거울상이 순환 논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경은 여성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가정한 이후에 여성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는 여자의 말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남녀가 바뀌었을 뿐 이민경 거울상의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경의 글에는 순환 논법이라는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경은 순환 논법을 유치한 경험론과 짬뽕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보는 인식론적 입장을 유치한 경험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은 대장암 4기 환자와 대장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의학 박사 중에 누가 대장암에 대해 더 잘 알까요? 대장암의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할까요? 이민경 정신으로 무장한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의학 박사가 대장암에 대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면 이렇게 항의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장암의 경험을 본좌가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상황인데 어디 감히 의학 박사 따위가 나댑니까? 대장암이라는 주제든 여성차별이라는 주제든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쌓으려면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과 토론하면서 좋은 책과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열심히 공부할수록 성과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민경은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지식이 최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기만 경향이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이중 눈가림 방식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경에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 마리 루티가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 버스의 욕망의 진화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여자도 남자의 외모에 꽤나 신경을 씁니다. 키 크고 얼굴 잘생긴 몸짱이 여자들에게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 뻔한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훌륭한 심리학자는 고사하고 그냥 바보라는 겁니다. 욕망의 진화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봅시다. 맥락에 따라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섹시한 아들 가설도 소개합니다. 물론 아들은 수컷 또는 남자이며 섹시함이 중요한 이유는 짝짓기에서 암컷 또는 여자에게 선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진화에는 이 구절 말고도 여자가 남자의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루티는 버스에게 왜 이렇게 황당한 딴지를 걸었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세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너무나 귀찮아서 욕망의 진화를 아예 읽어보지 않고 비판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너무나 돌대가리여서 여기에서 인용한 버스의 글이 남자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너무나 비양심적이어서 일부러 독자를 속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버스의 책을 읽지 않았거나 너무나 돌대가리인 페미니스트 정도는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발 네 돌대가리 속에서 사는 데이비 버스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데이비 버스를 비판해 주세요. 정희진에 따르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여성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중심 사회가 여자의 몸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성토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의 몸을 성적 대상화할 때 여성 개인들 사이의 차이는 의미가 없나요? 여자이기만 하면 장땡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의 차이에 날씬한 여자와 뚱뚱한 여자의 차이에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의 차이에 겁나게 집착합니다. 남자들이 외모의 차이만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남자들은 영웅 호색으로 불리는 반면 그런 여자들은 걸레라고 불리는 가부장제의 이중 기준을 성토합니다. 그런데 바람기 많은 여자와 정조를 잘 지키는 여자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남자들이 생각한다면 걸레라는 말이 남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갖기는 힘들 겁니다. 남자들은 걸레라고 생각되는 여자를 특히 결혼의 맥락에서 극혐합니다.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를 그냥 정욕의 대상으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여성은 어머니라는 생각에 남자들이 사로잡혀서 여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다고 정의진은 주장합니다. 남자들이 정의진만큼이나 멍청해서 여성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정의진이 가부장제적 행태라고 욕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왜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궁금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유체 역학 같은 남성 중심적 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미니즘에 답이 있습니다. 남성폭력은 매우 성적인 현상입니다. 미사일은 매우 폭력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미사일은 남성을 상징하는 남근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페미니즘의 가르침을 통해 왜 수류탄이 고환처럼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진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이제 응용을 해볼 차례입니다. 남성폭력은 매우 성적인 현상입니다. 아폴로 11호는 달을 정복하려는 매우 폭력적인 현상입니다. 달의 여신인 셀레네를 정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성폭력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폴로 11호는 남근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버섯이 왜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버섯은 매우 폭력적인 현상입니다. 독버섯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따라서 버섯은 남근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발생률은 53.8%이며 아내가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그보다 훨씬 적은 15.3%입니다. 두 수치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방임,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도 부부폭력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정의진의 뇌를 통과하면 50%의 여성이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참신한 데이터가 탄생합니다. 책 한 권에 이런 일이 한두 번 발생했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도 없이 반복되기에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너무나 돌대가리여서 그런 것인지 페미니즘의 대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 데이터 왜곡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인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닙니다. 정의진은 뺨 한 대 정도 맞은 것 가지고 남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합니다. 평범한 학자라면 얼마나 많은 한국 여자들이 설문조사에서 뺨 한 대 정도에 대해 숨기려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겁나게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15.3%를 50%로 바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절대존엄 페미니스트 정의진 교수님이시라면 그 정도쯤이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치료가 효과 만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범률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전히 약물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확신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특성상 무작위로 추출한 대규모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본인이 모르도록 진짜 약과 가짜 약을 투여하는 식의 엄밀한 임상시험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본 메타분석 논문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합니다. 정의진은 화학적 거세는 효과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합리성을 철천지 원수 대하듯 하는 정의진이라면 효과가 충분히 엄밀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럽게 회의론을 제기하는 것과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도 가관입니다. 섹스는 뇌로 하는 것이지 성기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약물이 뇌에 사실상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정의진이 사는 세상에서는 술을 아무리 처먹어도 뇌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굳이 음주운전을 단속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규군이 약 136만 명이나 됩니다. 정의진은 이에 대해 대단히 참신한 가설을 소개합니다. 미군의 노동계급 출신과 흑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대 고용이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의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거나 흑인이면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미군에 입대하려면 젊고 건강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당히 힘든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미국이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국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미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고된 훈련과 위험을 견디며 버틸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라면 군대에 안 간다 하더라도 복지에 의존하면서 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의진이 가난한 집안 출신 미군들에게 니들은 군대 안 갔으면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셈입니다. 저는 미국 군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군 개인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이니까 미군은 전체 인구의 약 0.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GDP의 3.4%나 된답니다. 정의진은 군대 고용이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복지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볼 때는 효율성 최악입니다. 미군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의진만큼 돌대가리라면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군을 그렇게 거대하게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무기로 도배했다는 설명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 페미니스트인 여자가 남자에게 설명식이나 해주는데 남자가 태클을 거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남자는 논리와 실증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여자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평가하려 듭니다. 이럴 때 이민경은 완전 빡돕니다. 위대한 절대 존엄 여자님께서 설명을 하사해 주시면 남자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 적어야 하는데 감히 토를 달기 때문입니다.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가 무조건 스승이고 남자가 무조건 제자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민경은 지독한 주입식 교육 방식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겁대가리도 없이 스승의 말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삼파법을 쓰는 소크라테스가 이민경에게는 미친놈에 불과해 보일 겁니다. 이민경에 따르면 페미니스트가 남자에게 설명이라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얼마나 훌륭했는가에 상관없이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여자가 아무리 헛소리를 늘어놓아도 남자는 설명하는 여자를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페미니스트의 설명이 옳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남자가 태클을 걸면 설명의 근거를 대면 됩니다. 그래도 남자가 못 알아먹고 여자의 주장에 엉뚱한 딴지를 걸면서 잘난 척하면 짜증은 그때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민경은 남자가 태클을 거는 것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자가 호의를 베풀었으니 토달지 말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경의 이런 논쟁 전략은 돌대가리 페미니스트가 백전백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돌대가리의 망상 속 승리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따지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설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였는지 따지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개념을 얼마나 명확하게 쓰고
논리적 일관성이 얼마나 있으며 실증적 데이터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스승을 자처하고 싶더라도 설명을 위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들였더라도 자신의 주장에 논리나 실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민경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라고 남자들이 요구하면 이민경은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합니다. 객관적 통계자료보다 차별당한다는 주관적 느낌이 더 정확하답니다. 이민경이 제시하는 논거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차별당한다는 감각이 모여서 통계 수치가 되는 것이지 수치가 모여서 감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 더 중요하답니다. 물론 차별당한다는 느낌들을 모아놓으면 통계 수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별의 통계 수치가 아니라 차별당한다는 느낌의 통계 수치입니다.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통계 수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 효과의 통계 수치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느낌의 통계 수치입니다. 해당 치료법 자체에는 효과가 없지만 플라시보 효과나 다른 이유 때문에 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중 눈가림을 적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약인지를 치료받는 환자도 치료하는 의사도 모르도록 임상시험을 설계해서 진짜 약과 가짜 약의 효과를 비교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나라에 사는데도 여자들은 여자가 더 많이 차별당한다고 느끼고 남자들은 남자가 더 많이 차별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 통계보다 느낌이 중요하다는 이민경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민경이라면 이럴 때도 여자가 더 많이 차별당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차별당한다는 여자의 느낌은 진짜 차별 때문에 생기는 진짜 느낌이고 차별당한다는 남자의 느낌은 가부장제가 조작해낸 가짜 느낌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여자의 느낌이 진짜 느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민경에게는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느낌이 진짜 느낌이라는 느낌이 이민경에게 든다면 그것은 진짜 느낌입니다. 남자의 느낌이 가짜 느낌이라는 느낌이 이민경에게 든다면 그것은 가짜 느낌입니다. 이민경의 느낌이 정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느낌이 모여서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 데이터가 모여서 느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경의 느낌이 객관적 데이터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